조직적 수사 외압의 증거들이 쏟아지는데 정부 여당은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셈입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재검토 직후부터 특정 인물의 의견을 들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인물은 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과 통화를 최소 4차례 했던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고 합니다. 법무관리관실은 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은 관련자로 경찰에 넘기라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국토방위에 힘쓰는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참하게 짓밟는 수사농단입니다. 이렇게 증거들이 쏟아지는데도 정부 여당은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셈입니까? 대통령의 호위부대를 자처하며 수사농단을 가리려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어용정당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정부 여당이 숨기면 숨길수록 한 국군 장병의 억울한 죽음 뒤 진실을 감춘 공범으로 같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수사 외압 관련자들도 증인 채택을 통해 국회에 세워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내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